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인 23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오후까지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부니깐요.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내륙 곳곳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조금 오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대체로 온화할 텐데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며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충남 아침 최저기온은 태안 9도, 당진 8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청양 15도, 대전 16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11월 27일 월요일에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주말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영하권의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한 만큼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4일 금요일부터 11월 28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에서 4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도에서 12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대 4.0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환절기에는 호흡기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로 호흡기 건조를 예방해 주시고 청결한 실내 공기를 위해 환기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